음식으로 가니까 어떻게 되냐? 이 육신이 병드는 겁니다. 음식을 욕심내서 먹으면 육신이 병들어요. 비타민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안 되는 게 육신이고, 그래서 하루에 어느 적당량을 섭취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. 그러니까 이 건강을 유지하려면 하루에 내가 섭취해야 되는 음식의 질량을 먼저 알아야 된다, 이 말이죠. 그렇게 해서 비타민과 무기질과 모든 이 관계 함수성을 어느 정도를 흡수하는데 안팎이 되면 조금은 게 아는데, 넘치면 그 다음에 네 몸에 병이 온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과부하가 걸리면. 그래서 단백질. 단백질 종류를 우리가 많이 먹게 되면 이거는 살찌는 놈은 아니에요.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고기라든지 이런 걸 많이 먹는다고 살찌지는 않아요. 안 하는데 이거 살 안 찐다고 디게 하는 건 먹어봐요. 그러면 뭐가 오느냐? 대장암이 올 수 있고, 콩팥이 나빠질 수 있고, 간에 무리가 가고, 뭔가 이게 장기에 무리가 많이 가는 거죠. 왜? 단백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정한 날 하루의 용량이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 더 들어오는 거는 소화를 안 시키고 생으로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. 그러면 장기들이 무리가 간다, 이 말이죠. 그러면 이 장기들이 안 좋아지는 이런 게 지금 이 사이에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죠. 근데 탄수화물 이런 것도, 그것도 등급수가 급수가 있지만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면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어떻게 되냐? 내가 좀 스트레스 많이 받은 사람들, 요런 사람들이 뭐가 고프니까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어요. 그래서 막 국수고 뭐시고 막 그러다 이렇잖아요. 이렇게 뭐가 속이 허하니까 이거를 채워지는 줄 알고 막 먹어요. 먹으면 어떻게 되냐? 이놈은 안에 저장을 시킵니다. 밖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고. 이런 것들이 우리가 비대해지고, 요렇게 해서 살이 찌고, 뭐 이런 것들이,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우리는 이것이 이 비대한 이런 그 안에 축척을 시키니까. 그래서 이런 그 단백질은 축척을 안 시키지만 탄수화물은 축소를 시킨다, 이 말이죠. 그래서 이 국수 같은 거 먹기 쉬운 거, 밥이고 국수 같은 거 엄청나게 이렇게 먹으면, 그러면 안에 이게 그 지방이 생겨서 그런 걸 분해해가 지방을 만들어서 열량을 저장을 시키죠. 그러면 이런 것들.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질량이 모자랄 때, 허하고 고파서 음식에 지금 우리가 잣대를 갖다 대고 있다,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이 음식을 어떻게 조종하느냐고? 절제하는 거. 음식은 절제 안 해도 됩니다. 좋은 지식을 갖다 여세요. 그러면 음식이 저절로 절제가 됩니다. 좋은 지식을 갖다, 좋은 지식은 어떻게 갖다 여는 게 지금 좋은 지식이냐? 요새는 책 보는 지식 갖고는 안 돼요. 강의를 많이 들어라. 강의를 듣는데 내한테 맞는 강의를 듣게 돼 있어요. 내한테 안 맞으면 거부감이 일어나서 안 듣게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강의 시대입니다. 앞으로는 이걸 이제 좋은 강의, 지적인 강의, 우리한테 맞는 강의, 이게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나는 스스로 용기가 나고 죽고 싶은 것도 단번에 해결됩니다. 죽고 싶으면 왜 죽고 싶냐면 내 영혼의 질량이 모자라는데 미치겠는 겁니다. 질량이 모자래, 영혼의 에너지 질량이 모자래 가지고 뭔가 미치겠어 이게. 이러면 죽고 싶어져요. 영혼의 질량이 좋아지면 이러면 죽고 싶은 게 그 병이 사라집니다. 왜? 자신감도 생기고, 용기도 생기고, 모든 에너지 기운이 다시 돌아오니까 그때는 식욕도 생기고, 못 먹던 사람도 먹어요. 맛있죠, 이제. 그리고 이걸 너무 많이 먹지도 안 하고 또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사람이 있어요. 이거 좋은 이 공부를 하다가 보면 안 먹어도 배부른 수가 있어요. 안 먹으면 돼요.
그는 내한테 먹는 걸로 가부하가 권리가 있는 사람은 절제시켜주고, 내가 뭔가를 못 먹고 있는 사람, 이런 사람은 이 음식을 먹게 해준다 이 말이죠.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좋은 지식을 지금 섭취해야 돼요. 좋은 지식. 좋은 지식은 비물질 에너지입니다. 그런데 이 비물질 에너지가 영혼의 양식이 된다. 영혼의 양식이 들어가면 모든 것을 컨트롤한다. 내 영혼은 비물질 에너지입니다. 물질 에너지가 아니에요. 그래서 영혼은 비물질 에너지인데 이놈이 누구냐면 나예요. 이 육신 안에 있는 영혼이 나다 이 말이죠. 영혼은 불멸이니 너는 죽는 존재가 아니다. 내 육신을 다 시간을 다 쓰고 나면 이것이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되는데, 분리가 되면 나는 차원계를 달리해서 내가 살 뿐이지 이 영혼은 죽고 사는 놈이 아니다 이 말이죠. 그래서 내 영혼의 질량을 아주 잘 다듬고 좋게 하려고 인간으로 태어난 거예요. 요거만이 우리의 본연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. 내 영혼의 질량이 아주 좋아지면 이 좋아지는 이 질량이 우주를 운행하게 돼가 있거든, 이 영혼이. 그래서 우주가 천지창조가 일어난 이 원리가 우리 영혼들, 지금은 영혼이라고 부르지만 영혼으로 오기 전에는 우주의 원소라고 이름을 하는 게 맞습니다. 이 원소들이 이 지상에 올 때 이 지상이 있었느냐? 없었던 거예요. 그래서 이 영혼들이 이 잘못돼가지고 우리가 갈 자리가 필요해서 일어난 것이 천지창조가 일어나서 이 지상이 생긴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상에 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본연을 이제 찾아가야 되는 거죠. 우리는 홍이 인간입니다. 홍이 인간들은 나 자신을 이제 찾기 시작할 만큼 질량이 컸다 이 말이죠. 그래서 내 자신을 알아야 되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하러 왔는지를 알아야 되고, 그걸 바르게 알고 우리가 바른 삶을 살 때 모든 이 영혼들의 탁한 영혼의 질량을 전부 다 맑게 만들어갖고 우리는 천상으로 올라가는, 다시 이 자연에 돌아가는 고능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먹는 것에 대해서는 육신의 것이니까 너무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안 되고, 너무 작게 먹어도 이 육신의 힘을 못 쓰고, 이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재미있게 잘 다루려면 내 자신의 모지람을 공부해라. 그러면 질량이 좋은 사람이 돼서 음식을 함부로 탐하지 않고, 음식을 함부로 보지 않고, 그걸 감사히 여기고 자연을 우리가 바르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저절로 됩니다.